유하, 우리 귀여운 짜리맹의 장조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진자리입니다. 전화데이트 오픈! 근데 디코가 영통은 아닌 아니에요. 거죠? 처음에 아니죠. 봐서 혹시 영통이면 옷좀잘 차려입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영상통화예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아우, 아,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를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거를 많이 물어볼 테니까, 그거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데이트 탄첫 번째 분입니다. 아, 여보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네네.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제주 사는 16살입니다. 아, 15살 잼민이 친구, 안녕하세요. 별명을 잼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닉네임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디스코드에 발로란트 하고 계시다고 뜨는데 지금 게임하면서 전화하고 계신가요, 지금? 키고만 있어요. 뭐지? 다급한 클릭 소리 님들 들으셨어요? 저 해주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아, 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5만 대 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5만 명대요? 신문 들어가겠습니다. 5만 네. 명대면 시기가 어느 정도죠? 그때 그술 먹방. 첫술 먹방? 그때면 진짜, 거의 1년이 됐네요? 잼민이 친구는 진자님을 왜 좋아해요? 처음에는 네. 그 500원? 그것 때문에 네. 그냥 너무 웃겨서 계속 봤는데 아, 아, 아. 진짜는 매력이 있다 해야 되나? 아, 저의 매력이 있어요? 좀 섹시하죠? 누나가 좀. 섹시한 건 아니고 순수 개쩐텐데. 뭔 소리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 15살인데 무슨 말을? 아, 죄송해요. 아, 그러면 우리 친구 진자님을 진짜 좋아하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운 거부터. 그 공부 ASMR 영상은 몇 시간짜리일까요? 1시간이에요. 오, 어떻게 알았누? 진자님이 네. 자주 광고하는 곳 이름. 솔직히 한번 모르겠어요. 2단계에서. 자, 우리 잼민이 친구 마지막으로 누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여보. 트위치가 망할 때까지 계속 볼 테니까 제 닉네임 자주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2020년 10월에 입학했고요. 예, 얼마 안 됐네요. 당신은 지금부터 새싹입니다. 저랑 카테고리가 같은 유튜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랑 저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림님 활동하시는 거 보다 보면 팬카페에 앉아 있으면 활동하는 게 맛보여요, 다른 분들이랑. 잠시만요. 아, 네. 마루 안녕. 마루 안녕? 마루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개소리가 난다고 하시면은 제 목소리가 뭐가. 보다 보면 이분이 사실 엄청 바쁘고 열심히 인생을 살고 계시는구나, 그런 게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더 있을까요? 노래 하나 하고 싶은데 5초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흑역사로 남지 않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누가 잘 알아보겠어요? 누군가 알아보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해보세요. 슬슬 불안해지는데. 네.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남자친구분이 해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는 16살입니다. 한 9시간 후면은 제가 기말고사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잘하라고 하셔도. 싫어요. 네. 항상 룰렛 하면 돈을 정말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16살인데 어디서 돈을 그렇게 받아오는 거죠? 그 용돈을 받아도 네. 딱히 제가 쓸 데가 없어갖고 그걸! 아, 네. 그렇게 룰렛을 합니다, 그렇게. 누나랑 친하게 지내자, 악수. 넌 지금부터 영앤리치 알았어?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그죠? 공학이에요? 아니면 남중? 아, 저 지금 남중 다니고 있습니다. 남중 친구들이 진자림을 많이 알아요? 거의 반의 대부분이 알고 있어요. 어머, 진짜요? 뭔 얘기예요? 진자림 개빠았다 이런 얘기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하면 제가 때리죠. 뭐라 하면서 때려요? 네가 평생 살면서 절대 만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니까 다가리 여물어. 진짜 안 보는 데서 제 욕하고 있는 사람들 저 실물로 보면 제가 다 꼬실 수 있을걸요? 아, 진짜, 진짜요! 안녕하세요. 진짜님 영상 중에 뭐가 제일 좀 재미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네. 제일 많이 본 거는 그 서울스토어 광고하던 거 그거 제일 많이 봤어요, 솔직히. 광고 영상을 제일 많이 봤다? 예. 왜요? 이유가 있나요? 진짜님 만나기 전까지는 예. 되게 아저씨처럼 막 그냥 아무거나 입고 댕기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한번 옷을 사다 보니까 계속 그거를 돌려보게 되더라고, 어쩔 수 없이. 약간 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구나. 진자님 얼굴에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 뭐 흠잡을 데가 없죠. 그냥 완전 그 자체로 그냥. 아니 뭐야,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 그러면은 흠을 한 개만 잡아보세요. 흠을 잡아보자면요? 근데 솔직히 그 애교살 좀 네네. 너무 좀 진하다는 생각. 아 근데요 제 애교살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수해왔던 저의 화장 방법이라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좋은데 조금씩 여러 번 하는 게 좋으신지 아니면 큰 거를 한 번에 받으시는 게 좋으신지. 아 아니 왜요? 혹시 제가 거액 돈해가 좋다면 거액 돈해를 하시게요? 아 그게 아니라면 물어보지 마세요. 아 뭐 큰 게 좋으시다고 하면은 평생 안 하다가 한 번에 쌓아야죠. 지금 들려요? 네 들려요. 왜 진자림이 좋아요? 귀여우니까요. 섹시하고. 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자림을 구독하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서요. 뭐가 재밌어요? 저는 제가 노잼이라고 생각하는데. 얼굴이 다 해잖아요. 네. 개그 포인트라는 거 뭐 그런 거 비슷한 것 같고. 개그 포인트요? 신이 화나면 뭔지 알아요? 신발끈! 세계 성에 불이 나면? 삼성화재. 제가 하나 내도 되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건너가고 싶어요. 전화 끊었습니다. 오늘 전화 데이트 즐거웠고요. 네 오늘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무슨 대학교요? 건국대학교. 아 조용히 하세요. 선생님 괴롭히는 게 재밌어요. 와 만 원. 오 나 변성기 왔누. 그 제 인트로 멘트 알아요? 유하 우리 귀여운 짜리밍의 장조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진자림입니다. 진조림이요? 진자림을 그냥 본인이 많이 괴롭혔을 거 아니에요. 맞죠? 본인이 가장 악질적으로 괴롭혔던 경험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건대 드립이라든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혹시 진자림이 이거는 좀 고쳤으면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시각하는 거요. 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꼭 건대 가겠습니다. 너는 끝까지